정부가 공개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관련해서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. 경제단체들은 탄소 중립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감축 목표와 불명확한 이행 방안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정부가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각각 2,540만 톤, 1,870만 톤, 그리고 제로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대해서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80%를 감축해야 한다며 제조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선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.